저는 오랫동안 손으로 플래너를 써왔어요. 손으로 플래너를 쓰는 건 무척 비효율적입니다. 디지털 플래너는 종이보단 훨씬 편리하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계획은 더 쉬워야 합니다. 공들이지 않아도 단지 몇 분 만에 쓸 수 있고, 계획이 바뀌면 단 몇 초 만에 수정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는 이 똑똑한 기계에서도 완벽히 구동되는 플래너는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그중 미리알림을 사용해 왔어요. 미리알림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할 일들이 날짜 구분 없이 단지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클리 플래너를 대신하기엔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구테스크예요. 구테스크는 유료 앱이고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맥북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따로 맥용 앱을 구입해야 하고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맥용 앱은 따로 구입하지 않았어요. 과연 14,000원의 가치가 있는지 제 영상을 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했던 기능은 딱 하나였어요. 미리 알림에 할 일들을 날짜별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 가능하다면 일주일치를요. 중요한 건 미리 알림과 동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미리 알림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할 일을 미리 알림에서 입력하든 구테스크에서 입력하든 두 앱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캘린더도 구테스크와 동기화가 돼요. 달력에 쓴 것들이 구테스크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캘린더 앱을 닫고도 구테스크 하나로 일정과 할 일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날짜별로 칸이 나누어진 구테스크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직관적으로 할 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겠죠? 그럴 때 구테스크에서는 손쉽게 날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훌륭한 아이패드용 위젯까지. 오늘, 내일, 모레에 할 일을 아이패드 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구테스크에 관심이 생겼다면 무료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실행시켜 볼게요. 처음에 앱을 실행시켜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른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일단 이 사이드바를 잠시 숨겨볼게요. 왼쪽 아래에 햄버거 버튼을 눌러보면 보기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쭉 나열된 리스트 뷰, 칸칸이 나누어진 보드 뷰가 있어요. 보드는 우선순위나 리스트, 태그에 따라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날짜 보드 뷰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만 표시되는 것이 좀 아쉬워요. 사이드바를 다시 열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까요? 편집을 눌러서 지저분한 리스트들을 정리해주세요. 필요 없어 보이는 건 과감히 다 지워주세요. 혹시라도 필요해지면 더하기 스마트 리스트를 눌러서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지우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설정을 해볼게요. 왼쪽 위에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리스트와 캘린더 설정을 해볼 겁니다. 리스트에는 미리 알림 목록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구테스크에서 보고 싶은 목록만 골라주세요. 참고로 이 목록은 미리 알림에서 목록 추가를 눌러 만들 수 있습니다. 구테스크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만드는 법은 거의 같지만 색상을 더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누르면 캘린더 목록이 뜹니다. 원하는 캘린더만 보이게 선택하면 돼요. 이번엔 일반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드뷰 항목에서 보기 1이라고 적힌 곳을 눌러주세요. 숫자 8을 선택합니다. 이 숫자는 보드의 개수를 의미해요.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보드가 나타납니다. 보드뷰의 나머지 설정들은 특별히 건들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일반 설정에서는 시작 요일을 지정한다든지 효과음을 낼지 말지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외형 설정을 살펴봅시다. 테마 항목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면 여러 테마들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폰트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디자인에 관한 모든 설정을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굿데스크가 좀 익숙해지신다면 테마 만들기에서 나만의 테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글씨 색이나 폰트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지정할 수 있어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앱입니다. 이번엔 퀵 액션이라는 걸 알아볼게요. 할 일을 추가할 때 아래쪽에 이 상자들 보이시나요? 할 일을 추가하던 중 날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히 더하기 1을 눌러서 날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15일 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15일 뒤에 날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날짜를 지우거나 오늘로 바꾸거나 반복 설정을 하는 등 자주 쓰는 동작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톱니바퀴에서 퀵 액션 설정으로 들어가서 필요 없는 액션은 삭제하셔도 좋아요. 아래에 추가하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동작들을 넣어 새로운 버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쓸만한 기능은 처음부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 없는 걸 지우기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젯 설정을 해볼게요. 먼저 아이패드에서 위젯을 추가해 볼게요. 다양한 위젯 형태가 있지만 저는 보드뷰 위젯을 추가할 거예요. 위젯을 꾹 눌러서 위젯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드는 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컴팩트는 할 일과 시간이 나란히 써져 있고 컴팩트2는 할 일과 시간이 다른 줄로 써져 있습니다. 최대는 메모와 위치 정보까지 나타납니다. 저는 가급적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는 컴팩트 모드를 선호해요. 아이폰 위젯 중에는 보드뷰가 없어요. 화면이 작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두 가지 리스트 뷰를 추천드립니다. 위젯 편집을 누릅니다. 위젯이 작기 때문에 리스트를 투두로 골랐고 달력은 보이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모드를 컴팩트로 골랐고요. 오픈뷰를 보드로 골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젯을 눌렀을 때 아까 리스트를 투두로 골랐기 때문에 일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아래에 즐겨찾기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를 모든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모든 리스트 즐겨찾기가 없으시다면 톱니바퀴를 누르고 즐겨찾기 메뉴로 들어가서 추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표시된 3개의 칸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완료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마친 굿데스크를 이제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플랜 루틴을 요약해보면 먼저 노션으로 매달 월간 목표와 계획을 세웠고 주말마다 캘린더로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굿데스크를 열고 날짜별로 할 일들을 추가해서 일주일치 계획을 완성합니다. 이 계획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요. 노션, 캘린더,
구테스크로 이어지는 나의 플래너 시리즈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플랜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온 김에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금이에요.